이때 로봇 만들다가 죽을 뻔 해가지고 좀 안정을 취하던 중이었습니다. 절친이라도. 절친은 어때요? 지금 아무도 없어. 마토야, 너 어떡해. 아무랑도 친구가 아니야. 지금 친구도 없어요. 그냥 친구라도 하나 만드는 거 어떨까? 난 사실 울트라가 마음에 들어. 여러분, 울트라 어때요, 울트라? 아이고, 여기 추운가 봐. 마토야, 거긴 춥니? 여긴 많이 따뜻해졌단다. 응? 어떻게 됐어? 됐다. 우와, 토끼야, 고슴도치. 좋아, 좋아. 친구를 만듭시다. 근데 로봇이랑도 연애가 되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 되긴 되네. 나 근데 그냥 친구할래. 별로 얘랑 연애하고 싶지 않아. 울트라야, 하루가 어땠니? 귀엽네. 너는 뭐 먹니? 건전지? 일단 나뭐좀 사올게. 어? 로보트가 뭐 건전지 말고 먹을 건 없잖아. 사랑 나누기도 돼요? 좀 충격인데? 뭔가 즐거워 보이는 울트라의 모습이다. 화면이 너무 반짝거리네. 감사합니다. 트라야! 기다리고 있지? 트라 귀엽네. 친구들과 어울리기. 오늘 나 너랑 친구할래.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오렴. 직업에 대해 묻는 게 있나? 직업에 대해 묻기. 울트라 무직이야. 얘네도 다 성격이 있나? 알아가기 해보자. 와, 귀여워. 음악 예우가래요. 성대모사하기. 별을 한번 볼까? 별 보자. 어디가? 안된거 같은데? 별 보는 거? 책을 가져왔다. 나랑 대화하는 게 재미가 없었나 봐. 나 과제할까? 고급 끈 이론 과제하기, 함께하기. 나도 과제할래. 우리 함께 이로운 시간을 갖췄구나. 과제를 좀 할게요. 우리 사이가 건전지 매겨야 돼. 꺼졌어요, 갑자기. 트라야? 트라야. 시리야. 마치 시리처럼 불러줘야 돼. 뭐야?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이만 헤어지자. 안녕. 나 집에 갈게. 울트라도 졸려하네. 얘 집은 없잖아요, 그쵸? 집에 놀러 가보고 싶긴 하네. 근데 아마 없을 거야. 그냥 거리가 집인 거겠지? 저기 왜 불이? 학기 시작하기. 음흠흠. 좋아요. 나 너무 많이 잤는데? 과제는 못했어. 미안. 이번 막학기 열심히 해봅시다. 이러고 또 3시간 후에 수업인데 3시간 안에 할수 있나 저거를? 여러분은 계속 마토가 과제하고 학교 가고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자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플레이했던 신들 중에 마토, 그는 가장 바빴어요. 성실했죠. 근데 궁금한 게 아예 아나에 간 거랑 절반 해서 간 거랑 똑같나? 가자. 저 갔다 올게요.
이럴 거면 차라리 기숙사에 사는 게 낫지 않나.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출석을 안 하면은 애플이 맞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먼저 먹고요. 근데 심들이 저렇게 생글생글 웃는 게좀 제가 만든 심들 중에서도 안 어울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토는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요상한 웃음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 마냥 해맑아. 청소분 만드는 거 그거 하고 싶다. 이것만 과제하고 한번 만들어 보자. 아이고, 재미가 없네. 나는 셔벗 오렌지 이걸로 해야겠다. 1500 시몰이나 하네요. 되게 비싸다. 갑자기 궁금해지네. 블로그 글. 뭔가 제일 마지막에 써져 있을 것 같아. 근데 심들의 현실적인 수입에 비해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네요. 1시몰레온에 200원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어떤 분이 연구를 하셨어. 된 건가?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나 본데? 치우미. 네 이름은 치우미야. 일단은 우리 집으로 가자. 이걸 진짜 치워주나 보자. 치우미, 작동! 방금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 치우미, 가출! 치우미, 집을 떠나다. 아니, 집 안에 거를 해주지, 왜 밖으로 가지? 야외용인가? 왜안 들어와? 치우마, 들어와. 치우마.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거 치워줘. 뭐야? 그런가 봐. 야외 환경 미화 로봇인가 봐요. 여기 있는데? 이거 왜안 치워주지? 그냥 바쁜데요? 이런 거, 이런 거왜안 치워줘? 요거? 이거 치워줘. 못본척 하는 것 같아. 작업대에 치우미 올려놓기. 끄자. 야, 정신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치우미 치워버리자. 이름처럼 치우미를 그냥 치워버리자. 응. 됐다. 꺼졌다. 팔아버리자. 팔자, 팔자. 얼마야? 어? 내가 1500 시물로 만들었는데, 154원이요. 값어치가 왜 저렇게 떨어져요? 세상에. 돈만 날렸다. 이런 나에게 선사하는 위로의 음악 한 곡. 고마워요. 그러니까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드리고, 돈도 드렸는데. 뭐지? 재미가 없어서 게임을 하고 과제를 해야겠습니다. 여기 있다. 치우미다, 치우미. 치운다. 아니, 치우미가 뭐이 정도는 치워야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무것도 안 치울 수가 있어. 마토가 그냥 치우미 하자. 됐어? 왜 그래? 룸메이트 전쟁? 아, 둘이 싸우고 있다고? 아닌데? 잘 해결된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네? 마토마토의 룸메이트 두 명이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걸까요? 아까 잠깐 무슨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싸우는 거였나 봐.
네가 나가는 거 봤어. 자, 뭐 할까? 돌아가. 해산. 오, 여기 자리 되게 마음에 든다. 내 마토가 원래 항상 좀 밝은 아이인데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기 좀 시끄러워요.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와, 사람들 여기 막 몰려드네. 공부하기 힘든 환경이네. 다른데 자리가 없나? 그렇진 않은데? 근데 확실히, 와, 저 사람 뭐야? 와, 이 사람 피지컬 뭐야? 피지컬도 엄청나고 의상이 혼자 뭐 중세야? 다들 무슨 일이요? 더 디드인 줄? 어? 심지어 청소년이야. 와. 아니 근데 심지어 청소년이 너무 좀 급성장하긴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들락날락거리지만 마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말에 과제를 몰아서 다 끝내버리고 잠을 먼저 자고 왜 그래? 이거 사인 구경하고 갔어. 우와. 우와 하고 갔어. 샤워하고 어? 아, 어떡하지? 나 냄새 날 텐데. 아, 간다. 등어와 별 보기. 마토의 소망 중한 개입니다. 큰일 났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괜찮겠니? 댄스 파티. 일단 지금 보자, 별을. 그 우중충해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어, 아직 구름이다. 잠깐만, 나 여기 비료 좀 주고 올게. 어, 주고 왔어. 왜, 뭐예요? 뭘 봐요? 안 돼요. 가지 마요. 됐다. 됐지? 끝까지 봐야 되나? 이거 왜안 되지? 이거 왜? 아, 이거 왜안 이뤄져? 억울해. 안 됐어. 괜찮아. 우리가 봤으니까 됐어. 마토야, 너의 소망 우리가 봤다. 스테비아 토마토? 그게 그거 맞나요? 되게 달달한 토마토? 그거 저한번 먹어봤어요. 그 단맛이 설탕의 단맛이랑은 좀 다른 느낌? 그리고 되게 식감도 좋고, 아삭아삭하고. 마토야, 널 먹는데. 아, 아니야, 마토야. 너는 마토마토고, 내가 먹는 건 토마토야. 어, 그게 그건가?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요청하자. 우리 고양이한테. 새벽에 미안해. 자, 자니? 어, 미안. 아, 피드백 들어야 되는데. 와, 여기 원래 이렇게 연꽃이 있었나? 예쁘다. 어, 뭐야, 너 언제 왔어? 아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근데 보면 심지어 할때 애들이 너무 불러. 아직 친구도 아닌데. 마토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부르지만 놀랍게도 아직까지 친구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어?
뭐야? 우리 언제 친구 됐어? 등어가 내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음식. 아니야. 내가 배고파서 자꾸 토마토한테 뭘 먹이고 있어. 마토한테. 음료. 음료 먹자. 단체 주문. 물. 너네도 물 마셔. 내가 물 마시니까. 일로 와. 내가 물 마시니까 너네도 물 마시라고. 맛있지? 역시 물이 최고야. 다들 물 마시세요. 좋아, 좋아. 맛있네. 이야기 좀 할까? 아, 얘네 진짜 맛있을 때 니옹 이러는구나. 신기하다. 니옹. 이번엔 여기 유머팀. 샌미슈노수 맛있네. 역시 물은 샌미슈노야. 우리 여기 가입하자. 그러게요. 인어냐고 물어볼까요? 보통 그걸 다들 숨기고 싶어 하던데. 등호야, 너 인어야? 그렇네. 되게 싫어한다. 이게 나중에 뭐 엄청 친해져도 그래도 똑같나? 아, 그래요? 아, 친하면은 솔직하게 말해주는 걸까? 이게 근데 우리끼리 해도 되나? 불가능한 소시지 마임. 보여주는 거야? 등어 시점. 오, 왜 그래? 나도 근데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안녕, 네 이름은, 아, 근데 왜 하필 여기 끼어가지고. 네 이름은 이제부터 등어야. 고등어에게 연결되었습니다. 부두 주술, 즐겁게 뛰놀기, 찌르기? 이거 해봐. 이게 뛰노는 거야? 뭐죠? 영향이 가나? 야, 너 다른 사람이랑 그만 말해봐. 찌르기 해보자. 아, 그래요? 아. 무서워. 너무 대못이다, 이거. 이거 너무 뾰족한 거 아니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등어? 뭐죠? 저주받은 건가요? 역으로? 부메랑 효과. 업보의 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큰일 났다. 저주받았어. 막 하면 안 되나 봐요. 근데 이런 긍정적인 거는 해도 되겠지? 너가 만든 거 아니야? 그 쿠키네. 저거를 주머니에 들고 다녔나 봐. 노란색 불꽃놀이 보고 가자. 끝났다. 코미디 마이크. 그러게요. 인어일 때 모습인가? 힐링된다. 창피한 플럼밥. 노란색 창피한 맞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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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불편한 플럼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심들이 이렇게 올려다 보는 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불꽃놀이 보는 거. 마트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갑자기 허겁지겁. 어? 불꽃놀이다. 귀여워. 왜 귀엽지? 마토마토. 썸네일로 쓸까? 와, 화장실 앞에서. 불꽃놀이를 봤습니다. 끝났다. 축제 끝났어.